알죠. 뷰 맛집. 이제 뷰만 봐도 어디 집을 알아. 아, 맞다. 뭐 하시려고 그러지? 어? 어, 뭐야? 저 밖에도 냉장고가 있는 건가요? 우와! 뭘까? 아이쿠. 저 뭐야? 어, 뭐야? 뭐예요? 무슨 액체인데? 간장인가? 이 페스토랑 나간다니까, 엄마가. 감독님들, 스태프분들 드리라고. 약밥이랑 수정을 먹고. 아, 식혜랑. 바리바리 정말 맛있겠다. 와. 어머, 엄마가 최고야, 진짜. 와, 저 김치, 아우. 아이고, 아이고. 좋아하시는구나, 수정과랑 약밥. 야, 수정과 식혜. 정성 가득. 근데 맛있죠. 감독님, 한 잔 드세요. 시원하게 또 여름에 또.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어우, 시원하겠다. 네, 한 잔 드세요, 식혜. 네. 네. 자, 저렇게 주시는데 진짜 맹물 줘도 맛있겠다. 어릴 적부터 저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하시면서 아역 때부터 고생하시는 걸 너무 잘하셔서 잘 마셔주시면 저가 감사하고 최고 네, 엄마 너무 좋아하시겠다. 어머님이 요리 솜씨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어머님이요? 예, 약간 종갓집 며느리셨어가지고. 아, 종갓집 며느리? 12번씩 제사 지내시고. 진짜 네, 맛있겠다. 그런 모습을 제가 봐와가지고. 맛 어떠세요, 언니님? 맛있어요. 맛있어요? 기운이 팍 납니다. 아, 진짜 기운 내세요, 언니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엄마가 담가준 거면 진짜 맛있지. 차를 끓여야겠다. 아, 차를 끓이시는구나. 아. 끓여야겠다. 이야! 차가 진짜 많다. 우리 차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혼자 살면서는 귀찮으니까 그냥 정수기 물 먹고 그렇게 맞아. 했었는데 어머님 오셔서 이거는 꼭 끓여 먹으라고 우리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시장에서 바리바리 직접 사오셔가지고 아이고야. 저 안에 항상 채워두시고 엄마가 잊지 말라고 기억을 남겨주셨어요. 이제 저 연세도 많으시니까 직접 운전을 못 하시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시거든요. 아이고. 또 지하철 타고 또 다 바리바리 싸우시고 하시니까 제가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찡하냐? 아, 그러니까요. 너무 찡하다. 진짜 엄마 보고 싶다. 양이 어떻게 되더라. 어, 엄마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맨날 저렇게 바리바리 해놓으시니까 안 하면 또 섭섭해 하시니까 참 엄마 마음은 참 엄청 많이 할 거니까 보리차 구수한 옥수수 보리차랑 옥수수랑 아, 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아니 물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은둔해 좋은 결명자 이건 물이 아니라 한약인데요? 응 약이에요 약 네. 보약 이런 거 꾸준히 끓여 먹으면 좋지 귀찮아서 안 끓여 먹으면 어? 진하다 이야 우리차는 시원하게 먹어야 어, 얼음 넣고 시원하게 드시려나 봐. 아, 맹으로. 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어떤 맛일까? 저거는 맹물하고 또 맛이 너무 달라. 이야, 좋다. 아, 엄마 손맛. 어. 평생 차를 끓이셨어요. 집에 보리차가 떨어진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열나고 그럴 때도 항상 이렇게 보리차에 꿀물 태워서 먹여주시고. 와. 저 제가 너무 불효녀여가지고 그렇게 평생 챙겨주셨는데.
너무 예쁘다. 아. 고소하게 들리니까 딴 데 가서는 그 아줌마 얘기하지 말아요. 아니 진짜 어릴 땐 몰랐는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엄마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 아역 생활을 좀 했다 보니까 좀 그때 처음 운전 배워서 이제 데리고 다녀주시고. 아 엄마가. 그동안 엄마가 다 뭐 요리며 뭐며 다 챙겨주셨는데 이제 제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엄마가 얼마나 저한테 많은 걸 해주셨구나 느끼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한테 이런 게 다 있지 않아요. 저는 시골이니까 자취하니까 우리 엄마가 들그림을 가짠 게 좋다고 그 가짠 거를 막 들고 막 오다가 그 돌길이니까 넘어져서 피 여기 흘리는데 막 그 들기름을 나 그 들기름은 난 진짜 안 먹었던 것 같아 계속. 아니 저도 지금 네, 민영 선배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제가 요리를 사실 잘 못하니까 반찬 바리바리 싸서 이제 버스 타고 항상 오세요. 근데 심지어 이제 저희 아버님 생신 어떻게 저희 아버님 생신 때 갈비랑 잡채랑 미역국 다 끓여서 버스 타고서 그걸 다 바리바리 들고 저희 집 앞에 오시는 거예요. 아니 시아 씨 진짜 근데 울 게 아니고 본인이 요리 잘하면 다 끝날 일이에요. 본인이 요리 잘하면 다 끝날 일이에요. 제발 요리 연습 좀 하세요. 아니 진짜 이게 왜 들으면서 웃겨. 웃는 게 아니고 지금 더 비리하고 네, 열심히 해서 싸서 갖다 주세요 이제. 아 진짜로 이제. 네. 아 웃겨. 뭐 하고 계시지? 참 그동안 많이도 시켜 먹었네. 배달음식. 엄마한테 전화.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야? 와 이런 반전 매력. 뭘 시켜 먹을까? 배달 음식 뭘 시키실지. 본인 먹은 거 쫙 보는 거. 저기 또 맛있는 거 많죠. 진짜 많죠. 맛있는 거 너무 많지. 맛집 진짜 많지. 성세권 성세권. 우선 새우 들어간 거를 시켜봐야겠다. 제가 맛집을 좋아해서. 여기가 웨이팅이 어마어마한 곳인데 배달이 되네. 이것도 맛있겠다. 칠리새우, 깐풍새우. 깐풍새우, 칠리새우. 맛있겠다. 이거를 12마리 정도 시키고. 어머, 웬일이야. 오시나요? 와, 우와. 야, 지금 몇 개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시키면 되겠지. 한국에 배달 너무 잘 돼. 아, 요즘 배달 안 되는 게 없잖아. 주문이 안 돼요. 주문이 안 돼요? 주문이 안 돼요. 와, 나 배달 불자. 저 뭐죠? 아, 또 내가? 주문이 안 되면 내가 만든다. 와. 브라타 치즈 6회에 도전해봐야겠어. 6회? 6회? 브라타 치즈 6회? 어, 6회? 브라타? 아, 브라타 치즈 너무 맛있어. 어머. 배달이 안 되더라고요. 어머, 진시황이 먹던 거야? 진짜 왕의 음식이다. 와. 야, 저기다 신박한 메뉴인데? 생각도 못했는데.